정의역은 주어져 있고, 그 다음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수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 지수는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x-1 절대값 더하기 2 이런 형태죠. 얘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1,2에서 떠 있는 절대값 형태가 1일 때 2만큼 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 거잖아. 절대값 x가 평행이동했다 치면, 그러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2라는 말은 마이너스 1은 두칸 왼쪽인 거고 2는 한칸 오른쪽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2가 된다면 이 지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값이 존재하겠지? 그러면 지수에서 최소값은 얼마? 이거 2라고 돼 있잖아. 최대는 얘보다는 얘가 더 크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2가 되고 2를 더하니까 최대는 4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는 2에서부터 이런 거를 알고 있고, 그렇다면 A가 0에서부터 A가 1 사이면 y는 A의 지수 함수는, 얘는 감소 함수죠. 감소 함수면 지수가 2에서부터 4까지인데 최대값이 4분의 1이 됐으니까 여기가 최대인 거잖아. 최대. 그럼 최대는 여기 A에 지수 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A의 제곱이 뭐가 되더라? 최대값이 되는 4분의 1이어서 A는 2분의 1이에요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고, 얘는 요 범위에 들어가네. 성립하죠? 최소값은 뭐를? 지수 자리에 4를 넣으세요. A가 2분의 1이니까 최소는 그러면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얘가 Y는 A의 지수가 들어가는 요런 형태가 얘가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인데 지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2에서부터 4까지인 거잖아. 최대값이 4분의 1이 되려 그러면 여기 최대는 A의 4승이 4분의 1이 되려면 A는 얼마?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죠. 얘는 1보다 작잖아. 1보다 커야지 큰 상황에서 지금 가정하고 그러는데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성립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얘만